에이요, 2015년 4월 3일 지민의 로그. 아우,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로그캠, 우리 돌돌이 로그캠 앞에 섰는데, 최근 근황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얘기해 볼까 하고 왔는데, 최근에 이제 콘서트를 일단 제일 먼저 했었는데, 일단 콘서트를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다행이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팬분들 앞에 내 모습을 안 비추고 해외에서 활동하고 연습하고 각자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콘서트로 이렇게 팬분들 앞에 다시 이렇게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던 것 같다. 되게 아무래도 오랜만에 하는 콘서트라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새로운 무대들도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팬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았고, 우리 이제 다음 앨범 신곡도 공개했었는데 되게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되게 좋아해 주셔서, 다음 앨범도 열심히 해서 빨리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때 이제 찍어온 영상이 있는데, 여러 번 되게 멤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러 번 돌려봤던 것 같다. 이렇게 팬분들을 이렇게 찍어 왔는데, 어디서 카페였나? 거기서 이제 팬분들은 자기 가수한테 기억되고 싶다는 말을 들어서, 사실상 똘똘이가 아니어서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거 해보고 싶기도 했고, 되게 담아가서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찍어 왔는데 되게 잘한 것 같다. 나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되게 자주 돌려보면서, 뭔가 이 영상을 보면서 되게 더 열심히 해야지, 내 팬들한테 더 좋은 음악, 더 좋은 무대 보여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할수 있는 영상인 것 같다. 되게 한 십몇 초밖에 안 되는 짧은 영상인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짧은 영상인 것 같다. 되게 좋았고, 콘서트도 되게 좋았고, 무대에서 되게 행복하다는 생각 많이 했고, 뭐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보고 싶고 그런 것 같다. 최근 근황은 그냥 그렇다. 다음 앨범 이렇게 항상 밤새 작업하고 있고, 아침까지 형들도 잠못 자고 작업하고 하고 있고, 빨리 그냥 앞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인데, 아직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이제 컴백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멤버들이 안 다치고 몸이 안 아프고 그냥 좋은 앨범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뿐인 것 같다. 요즘은 어떻게 대중들과 팬분들이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앨범 나오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팬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앨범도 대박 나고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열심히 해야지. 영상이나 한번 더 볼까? 오케이. 뭐 일단 지금 새벽을 넘어가고 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도록 하겠다. 2015년 4월 3일 새벽 2시 지민의 로그 끝. 바이바이.